최진석 김인석의 나이티. 자, 우리가 이렇게 필드에 왔는데 네. 날이 춥잖아요. 네. 이런 때는 꼭 체조를 미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는요. 네. 이렇게. 응? 어, 약간 나비 앙증맞은 나 화났어 이런 느낌이죠. 응. 날개를 이렇게 해주세요. 오, 이거 어깨가 네. 어깨 근육이 풀리네요. 많이 풀어지죠. 와, 땡기네. 하나 더. 예. 발을 교차해서 눌러주시는 거예요. 한 발로 서기 힘드신 분 있어요. 살펴세요. 저 완벽한 몸매라서 이거 혼자 힘드신 거. 살 빼겠네. 좋아 좋아. 프로님 혹시 그 커플 체조를 알고 계신다는데 커플 그거 커플 아닌데. 왜?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? 내가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얘기해봐. 네. 자, 다들 아실 체조. 거예요. 뒤로 돌아서. 아, 이거? 누가 먼저 할까요? 누가 더 무겁나요? 내가. 아,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. 네. 얼거려. 이게 가볍죠? 네. 깃털처럼. 강철 깃털이네. 강철 깃털. 오이 내려와. 식사를 많이 하셨나 봐. 여러분 운동 평소에 매일매일 걸으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프로님, 우리가 드디어 네. 중간 점검을 하러 여기 필드에 나왔습니다. 들떴어요. 네, 비록 지금 아직 시간도 좀 이르고 날씨도 춥지만 힘을 내서 네. 제가 이 중간 점검에서 터치 나인트 90타 해보겠습니다. 네. 자, 바로 시작하시죠. 참새. 스승님께 배운 스트롱 그립. 아, 왜 잘 쳤는데 왜 슬라이스가 났지? 그쪽 보고 치셨어요. 제가요? 네. 제가 저쪽을 보고 쳤다고? 네. 저는 저기 핀 정확히 그리는 겨냥인데 아니에요? 네.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? 정렬하는 법 혹시 배운 적 있어요? 아니요, 정렬 안 배웠는데.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티박스를 보면요. 네. 티박스가 오른쪽을 보고 있어요. 아, 그러네요. 약간 오른쪽을 보고 있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홀은 이제 슬라이스 홀이 되는 거예요. 아. 뒤에서 네. 이렇게 프로도 항상 이렇게 뒤에서 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 가상의 선을 그어주는 거죠. 이쪽으로 오셔야지. 좀 이쪽으로 좀 오셔도 되죠. 오면 올수록 이렇게 되죠. 네.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우측을 보게 되고 네. 그래서 벙커 정도 보고 치시면 될 것 같아요. 목표 라인이 내 눈에 들어와야 돼요. 근데 이렇게 고개를 들잖아요. 네. 그러면 여기까지 볼 수 있죠. 네. 많이 돌리면. 네. 그러니까 이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. 고개를 들지 말고 그냥 옆으로만 안 돼요. 네. 이렇게 하지 말고 네. 이렇게만. 그리고 이 선상이 보여야 돼요. 아, 이게 라인이 보이면 네. 맞게 한 거예요. 네. 아, 일단 뒤에서 방향을 보고 그렇죠. 정렬을 한 다음에 고개를 견눈질을 해서 그렇죠. 저기가 네. 바로 보이면 네. 맞게 정렬한 거다. 이 페이스가 저쪽을 잘 보고 있는지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을 잘 보고 있는지.